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 좀 다소 설명이 약간 복잡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네 겹의 덮개에 대한 설명이므로 여러분들이 그 윤곽을 가지시고 우리 한 절씩 우리 큰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우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좀 복잡하죠? 왜 복잡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지요. 오늘은 덮개에 대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 너무 추웠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전에 들어오면 이렇게 라비에서부터 좋은 냄새가 나요. 아침에 커피 냄새가 이렇게 코에 딱 들어오면서 아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또 오늘은 반주자가 안 오시나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름다운 키보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지 맞았어요. 반주자가 둘이나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아마 그 행사가 큰 행사가 있어서 늦게 끝나서 많이 고단할 거예요. 늘 이렇게 새벽에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또 위에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성막의 덮개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에서부터 그 재료를 우리가 살펴보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덥개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텐트를 쳐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텐트를 이렇게 치면 보통 이런 모양으로 이제 텐트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또 카누피라고 해서 그늘을 만드는 그런 덮개를 보통 텐트 위에 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묘사된 네 겹의 이 덮개는 바로 그 카누피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안쪽에는 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 그리고 그 다음 위에는 수양의 가죽, 그리고 그 위에는 다시 말하면 맨 그 겉에는 이제 해달 가죽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재료를 다르게 하시고 또 모양을 다르게 하시고 심지어 뭐를 첫째, 뭐를 두 번째, 뭐를 세 번째, 그리고 뭐를 맨 나중에 이렇게 놓을 것까지를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재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위를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이는 바로 그 부분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덮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이렇게 보면 이 천으로 된 덮개가 이렇게 성막을 덮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늬가 있었습니다. 그 무늬가 뭔지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룹, 이것은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케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글로 쓰다 보니까 그룹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룹 그러면은 어떤 무슨 서클, 그룹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케루빔, 에인젤, 이걸 이제 그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 이렇게 무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색깔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가는 배실로 그렇게 짜라.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이 텐트를 이렇게 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하나하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아직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이런 분이시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시는데, 뭐 가죽옷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제사, 절기 이런 걸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덮개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새벽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이 천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은 네 개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이 덮개인 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쪽에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 성막 이 안쪽으로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그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료를 보면 처음에는 첫 번째는 천, 그 다음에는 염소털, 그 다음에는 수양의 가죽,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달, sea cow라고 영어로 표현되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재료들이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그 고귀함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person,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은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달의 가죽. 여러분 혹시 해달 보셨습니까? 꼭 피부가 돌고래처럼 미끈미끈하죠. 그리고 아주 물속으로 쫙 들어가서 막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수영을 잘하고, 그래서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한 돌고래 피부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개 가죽, 물개 가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맨 겉에 이제 있는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덮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성막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번제단에서도 보이고 물두멍에서도 보이고 심지어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해달 가죽으로 된 네 번째 덮개입니다. 이 해달 가죽은 그 첫 번째 천에 비해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형형색색의 무슨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천은 청색, 자색, 홍색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아주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데에 비해서 이 해달의 가죽은 여러분 어때요? 색깔이 우중충하고 그리고 약간 불그스름한 기운도 있고 색깔이 좀 그래요. 아름다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면 이 바로 그렇습니다. 화려한 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게 보이십니다. 이것은 신자도 보고 불신자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집에서 자라시고 무슨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마치 이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찬란함. 이것은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아름다운 색깔과 또 모습을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여러분 거기 교재 중간 약간 아래쪽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마치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려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그 안에 있는 찬란한 믿음의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을 이 네 개의 덮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성막이 세워져 있는 현장은 그 당시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바람 불고요, 먼지가 늘 나고요, 그리고 낮에 장렬하는 태양빛이 늘 내리쬐고요, 밤에는 또 몹시 춥고요, 아주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성막의 모든 장소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이 텐트 내부입니다. 성막 안입니다. 그것도 네 겹의 지붕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로부터도 막아주고 밤의 달로 상징되는 그 추위로부터 또 막아주고 사막의 바람과 흙먼지도 요만큼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네 겹으로 단단히 견고하게 그렇게 보호되고 있는 장소. 그래서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보호를 받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그래서 아마 어느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주 날개 밑하고 불렀던 바로 그 찬송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그 시편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오면 그게 성막하고 잘 연결이 안 됐는데 이제는 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막 중에서 그 네 겹으로 된 그 성소를 얘기하는구나. 맞아,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래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읽으시면 성막의 이미지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한 날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향하는 그런 순례 여행을 또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걸리는 그런 여행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 문을 통과해서 이제 번제단을 지나고 또 물두멍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천국의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품에 이제 안기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여행은 우리가 날마다 또 경험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문을 통해서 이제 또 번제단을 지나고 또 물두멍에서 어저께 그리고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묻은 먼지를 또 거기서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떡상의 말씀 또 금초 때 성령의 조명 그리고 분향단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휘장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성막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광야길을 여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네 개의 덮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아마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성막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끊을 데가 없네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 쭉 나오니까 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쉬지 말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는 덮개가 있다.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The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이가 뒤뚱뒤뚱 걸음마 연습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지켜보던 부모가 달려갑니다.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아이 위에는 그늘이 생깁니다. 바로 부모의 그늘이죠. 이 그늘은 부모가 멀리 있을 때는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올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능자의 그늘,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떠나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별로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오늘도 이 그늘이 여러분을 덮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현실이 고달프고 또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의논하고 또 주님의 안내와 인도를 받으며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찬송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